아가씨 힘으로 일을 다 하니 대단하다. 여기는 팔공산의 한티제 정상입니다. 대구는 눈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너무 포근한데 여기 팔공산의 한티제 오면 눈이 항상 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눈을 볼 수 있을까 기대하고 왔는데 거의 땅에는 제설 작업을 하고 눈이 많이 녹고요. 산 중간에는 눈이 조금씩 있는데 오늘은 동산임도를 한번 타볼 거예요. 동산임도에는 눈이 좀 남아있겠죠? 이제는 스노우라이딩 못 해봐서 아쉬울 것 같아서 왔습니다. 올 때는 한티제 역방향으로 완전히 물이네요, 물. 절절 기어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차 바퀴가 지나간 쪽으로 가야 될까요? 안 밟은 길로 가야 될까요? 느낌은 안 밟은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데요. 자전거도 지나갔네요. 길을 보니까. 올라가는 게 두 배는 더 힘들어요. 아우, 콧물 나. 혼자 살살 탄다고 왔는데도 눈길이 막 미끄러워서 페달링이 안 되니까요. 힘들어요. 저 멀리 산에 눈이 없는데 길에는 헤쳐나가야 될 눈이 많습니다. 도로에서 볼 때 눈이 거의 다 녹은 줄 알았는데 임도에 들어오니까 눈이 거의 10cm는 쌓여있는 것 같아요. 힘이 평소보다 두 배는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코너 틀 때 브레이크를 안 잡아야 되는데 브레이크 잡아서 확 미끄러졌어요. 속도 줄이고 미끄덩미끄덩 했어요. 오늘 타고 나면 팔에 완전 알이 엄청 베길 것 같아요. 안 봤어. 조금만 경사가 있어도 용을 쓰면서 와야 돼서 땀이 날라 그래요. 아, 다운이 너무 무서워요. 다운할 때 코너에서 조금만 브레이크 잡으면 확 미끄러졌어요. 어휴. 조심해서 슬슬 기어가겠습니다.
스노라이딩 지겹게 했습니다. 아, 내리막에서 두 번 미끄러졌어요. 그 다음에 조심해서 살살 내려왔고요. 12km 정도 되네요. 인도 엄청 길죠? 대구 근교에 있는 분들 스노라이딩 하러 오세요. 동산인도 내려왔으니까 도로 타고 왼쪽으로 내려가서 한티제 역방향으로 해서 다시 올라갈 겁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한티제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 뒷길도 정방향처럼 경사가 급하진 않고요. 편안하게 느긋하게 올라가면 됩니다. 공기가 너무 좋네요. 안녕. 잘생겼다 너. 입구네요.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오늘 동산인도 스노우라이딩 잘했습니다. 눈길 라이딩 진짜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한티제 올라오는 길이 설렁설렁 올라와서 그런지 수월했습니다. 오늘 날씨 포근하고 라이딩하기 딱 좋았습니다. 여러분 주말에도 운동하러 나오세요. 감사합니다.